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비디오가 공개될 때쯤에는 금요일일 겁니다. 즐거운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제가 바쁜 일만 아니면 두 편 모두 다 K-클릭과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가 올라갑니다.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가 되겠고 K-클릭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것 같습니다. 자, K-클릭 그룹에 대한 건 아니고 각자 솔로 음악들에 대해서 한번 리액션을 해볼 거예요. 그 첫 번째로 파리드 PF의 뮤직비디오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게 있어요. Over You라고 있는데 이게 설명을 보니까 파리드 PF의 믹스테이프 Down the Wedgewood 라고 여기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록곡이라고 합니다. 오, 믹스테이프를 준비하고 있는 파리드 PF입니다. 이 Over You라는 곡이 몇 달 전에 공개가 됐고 제가 우연히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바이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R&B의 바이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 곡을 들었을 때의 느낌은 딱 어떤 특정 제가 앨범이 생각이 났어. 시대도 생각이 났고 한 2001년쯤인가요? 어셔가 You Remind Me라는 싱글이 데이트를 치면서 그 정규 앨범이 8701이라는 앨범이 엄청나게 히트를 칩니다. 말 그대로 2001년 혹은 밀레니엄 2000 혹은 1999년 1999 그때의 그 R&B 바이브가 이 곡에서 저는 느껴졌어요. 가사에서 느껴지는 파리드 PF의 워드플레잉도 그랬고요. 뭔가 그때는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녀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순수한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블루지한 느낌의 곡이라서 사실 지금 제가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0시 55분인데 지금 시간을 위한 음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드 PF의 Over You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니, 이 비디오 조회수가 왜 이렇게 낮은 거야?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바이브가 얼마나 멋있는 바이브인지. 이거지. 이거야 이거. 내가 오늘 이거 작업 끝나면 어셔 870의 앨범 듣는다. 이 바이브는 와 이거는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바이브가 얼마나 멋있는 건지. 아, 미쳤다. 아, 진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와, 이건 뭐 말도 못하지. 확실히 랩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댄스를 잘하니까 와 진짜 뮤직비디오 보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분위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장하는 겁니다.
지금 R&B 바이브야 이거. I don't own your body to me and my property invested my time and my energy 음나에 깔리는 일렉기타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 되게 좋네. They'll be making keep it calling you got you got you got you got me waiting over you. 와 이거 너무 미쳤다. Over you over you you got you got you got me waiting you got you got you got me waiting over you. Oh.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미쳤는데? 아니 왜 이렇게 조회수가 낮은 거야? 아 속상하네 진짜. 아 여러분들 이거 완전 미친 바이브입니다. 딱 그 밀레니엄 전후로 있었던 미국 R&B의 그런 느낌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의도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와 미쳤는데. 아 역시 재능이 정말 많은 파르드 PF예요. 진짜 잘합니다. 와 막 저도 그때의 감성이 막 다 막 느껴지니까 감정을 되게 주체를 할 수가 없네. 크리스 브라운과 비슷하게 파르드 PF는 뭐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댄스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 이제 약간 멀티플레이어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신의 어떤 솔로곡에서 보면 재능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게 딱 느껴져요. 그쵸? 제가 밀레니엄 R&B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옛날에 크리스 브라운하고 타이가의 그 믹스테이프 Fan of Fan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제가 그 앨범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그때의 감성도 있어. 그때도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난 앨범이죠. 거의 뭐 1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의 감성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의 파리드 PF는 진짜 어셔 같았어요. 그 정도로 너무 좋은 바이브가 느껴지고 전율적이었습니다. 아 이거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 비디오를 봐줬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